어떤? 오늘은 좀 갑자일주. 갑자일주? 경인년. 야, 이거 좋네. 경인년. 을유월. 을유월. 갑자일. 이제 6월 갑자네. 경호시. 경호. 아니, 이게 월별 갑자를 올해 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완전 샘플도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 어떻게 보니까. 남자야, 이제? 남잔데, 2010년 9월 12일 됐는데, 12살. 12살? 예. 2010년. 2010년도네. 12세. 저번 주에 제가 원래 가족을 하려 했었는데요. 친구는 지금 이민년에 미국 가 있습니다. 경금 받아서 엄마를. 그 아버지가 이제 기러기 아빠의 마음으로 이 친구의 그 어떤 미래 아빠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시켜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얘는 엄마가 미국의 그 교환 교수로 가면서 같이 가서 지금들 자 잠깐 사주에 그런 게 있어 그 공성으로 이제 부모를 보잖아요 그죠 월주가 부모잖아 부모인데 이제 십성으로 우리가 그 기존에 보면 무슨 뭐 식상이 없으면 자식이 없다 관성이 없으면 남편이 없다 뭐 예. 그 다음에 뭐 보통 뭐 편제를 아버지라 보고 예? 정인을 엄마라 보고 하는 육신성들이 있잖아. 근데 이제 요건 있어. 사주에 무자가 있잖아. 이를테면 재성이 없다 하면 아버지 기운이 약해. 없는 게 아니고 볼 날이 별로 없는 거잖아. 아니 십성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는 재성이 어떻든 없잖아. 재성이 없고 그래도 인성이 좀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정도로 이제 저 십성으로 보고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걸 봐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6월에 이게 올라왔죠. 그죠? 그럼 이게 용신이야. 근데 편관이잖아. 근데 두 개가 이렇게 온 거니까 어쨌든 이게 합사를 해준 거잖아요. 합사를 해줬다는 거는 이거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이 자리가 부모 형제 자리잖아요. 그러면 뭐 이건 형제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그지? 근데 뭐. 요즘은 또 한 명만 이러니까 또 헷갈려 볼 수도 있잖아. 이게 만약에 형제가 아니면 부모일 수도 있단 말이야. 십성을 떠나서. 그러면 이 월에서 부모 사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감목이 이 힘든 거를 막아주는 글자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아닌 거야. 예. 그러면 이제 합살 유살이 된 거니까 만약에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 재생살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재성운이 들어오거나 하잖아. 그러면 재생살이 되면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그런 패턴으로 가요. 이게 해석이. 근데 지금 재성이 없다 하면 아버지 인연이 더 강하냐 어머니 인연이 강하냐로 보게 된다면 이제 뭐 그런 게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역마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인오술. 연지 기준으로, 이게 제살이잖아요. 제살이라도 격각이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주에 6월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가을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가을에 태어났다면 나의 바운더리가 어디야? 나라로 치면 동양이요, 서양이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금은, 금은, 특히나 이 경금이, 이게 미국이야. 여러분, 이게 한국이고, 예? 일본이고, 이러잖아. 이러고 앉아있잖아. 이게 이제 중국도 되고, 뭐 인도도 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패권이 일로 오는 지금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또 시작. 지금 이제 그 12살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미국에서 이제 7학년이라고 걔네들도 7, 8, 9, 10, 11, 12 이렇게 가고 중학교 1학년 걔네들인데 병술 그렇게 갔네. 정해. 이게 몇 대원이야? 9대원. 9대원이니까 이게 봐봐. 여기가 월이라도 이게 자수가 공부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수생 목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병화, 만약에 병화 뜨는 대운이 왔다 하면 목적이 빡 생겨버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목적성을 띄고 공부가 요 시기에 팍 되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병화를 또 이제, 보면,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갔다 안 갔다. 그죠? 거기에 이제 이게 인오 술에다가 이 격각을 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유술, 신유술. 외국으로 갔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또. 그러니까 물어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빠하고 엄마 중 이제 엄마가 지금 이제 엄마 일주를 보니까 이제 을묘 일주라고 엄마가 무술월에 이제 을묘라서 을의 기능이 이제 가족 중에 형제랑 엄마의 기능 엄마의 어떤 그런 그 운 따라서 일단 간 상태고 그 상태에서 아빠 입장에서 이제 자기도 이제 외국에서 교육을 하면 분명 지도 미국 외국 갔다 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보완을 했는데 애 발전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 자기 혼자 외로움과 애 미래를 위한 또 외로움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 근데 이제 저는 이 사주를 저번주에 이제 하려고 할 때 이미 얘에 대한 나름대로 그 보완 것도 있고 했는데 결국은 보면 이제 일단 자유기문의 좌우충 이제 상관 페인에다가 애늙은 이의 어떤 조용한 근데 관 정관격이기 때문에 관성이 강해서 그런가요? 어. 내가 얘기했잖아 겉으로는 그렇다 네.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굉장히 디테일하다 굉장히 예민하다 그런 거지 두께가 주특기가 보면은 바이올린? 그런 거 잘해. 이 클래식 잘한다니까. 이게 막 트럼펫 불고 막 그래. 이 자수가. 어쩔 때는. 막, 또 이제 그게 음악으로는 그런 쪽으로 하고, 막 시,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한다니까. 문화. 그렇지. 예술. 특히 또 중요한 건 이제 연지가 이제 인월이지 않습니까? 걸록인데 감옥 입장에서는 스포츠. 그 운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학교의 대표 그 야구부 대표 주장 그다음 테니스 대표 또 시 그 여기 주가 있는 로스캐롤라 주인데 그 시에 대표하는 그 바이올린 그쪽 가고 해서 되게 아 지금 그런 얘기는 다 지금 이제 그 이 대운을 한번 봐보라 이거야. 응? 이 대운은 어떤 대운이에요? 이게 가을에 태어나가지고 인호 술이니까 이게 거의 저 어떤 거야? 식신제살 패턴이잖아. 그죠? 식신제살이 어떤 거야? 그러니까 초년의 식신제살은 그런 거요. 뭐 반장 오고. 아, 이게 표시가 팍 나는 거, 어릴 때. 어릴 때 기능성이
유명성이라든지 뭔가 특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기에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야. 그런 거지. 그런 대운이라서 또 이제 아 얘가 범상치가 않구나 해가지고 막 유학도 가고 또 거기서 막 그런 재살 형태. 그러니까 어릴 때 재살하는 경우들이요. 학생 회장 막 이런 경우 많아. 어릴 때 재살하면 그런 거야. 또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아직까지 어리니까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냐, 들어와서 하는 게 좋겠냐 물어봐라. 아빠 입장에서도 그런 게 이제 자기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그런 게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이제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다고 한 와중에 근자에는 이제 이 친구가 보면 이제 그 경제 쪽 그다음에 그 예. 쪽에 일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뭐 엄마 아빠 하는 일 경제과 교수, 그다음에 경제 무슨 펀드 회사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더라 이거죠. 이게 자 크게 봐서 이 사주 인문이야, 이과야. 이건 그러니까 이건 양권이라고 그랬죠. 이건 양권이라고 그랬죠. 인문이에요, 이과요, 여러분. 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 정의대운에 어디로 가야 돼? 자, 병술대운은 인문, 정의대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지. 보이는 거잖아, 이게. 이게 기능성이. 자, 우악. 이거 있는 거잖아, 이거. 요게 발동한 거예요, 요 글자가. 그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요걸 보고 지금 그 진로 적성 상담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면 이런 거죠. 인과냐 뭐 문과냐 이과냐를 떠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얘가 지금 12살이잖아 이제야. 그죠? 아직 문과 이과의 진로가 안 정해진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고. 얘가 지금 가고 그 부모가 어디로 보내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경제 쪽이다. 아니요. 그러면 아직 말씀하셨다시피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얘가 그 경제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경제에 대해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시 제도랑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입시 그렇지, 하나가 간 그렇지. 상황이라서 얘는 미국에서 계속 현재 있는 데서 계속 그 뭐 역량이랑 아직까지 뭐 드러난 건 없지 않습니까? 그 들어온 것보다는 거기서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한 입장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모친 뭐 엄마와 마찬가지로 애의 또 미래를 위해서 만약에 그 여기 들어와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대치동 학원 같은데 지금 가가지고 6년 동안 펴빠지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전적인 것도 있고 애의 어떤 그 적성이나 또 지금 현재 사주상에 나타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애한테는 제가 보는 겁니다. 얘의 미래 진로를 위해서는 맞지가 않다. 그렇지. 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걸 발표를 말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뒤져보고 이제 그쪽 친구들을 현재 상황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 준비했었었는데 저번 주에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 친구하고 집에 만났는데 얘가 이제 두각을 계속 이렇게 뭐 예술 뭐 분야에 나타내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주 정부에서 이 친구를 찍어서 이 친구가 미국의 어느 대학교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 그 진로에 대한 레터를 좀 주면
이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이, 외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학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민자들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케이스에서는 여러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찍어서 얘를 키우겠다라고 미국에서 그런 레터가 왔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얘의 의견은 어떠냐. 네, 얘의 의견은 어떠냐. 그리고 얘를 갖다가 보필하기 위한 얘 엄마 지금 같이 너와의 어떤 상황 경제적인 거에 딱 고려해 놓고 한번 보자라고 해서 봤었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도 압니다. 그 친구는 좀 똑똑하죠. 똑똑하고 한데 이 친구는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어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지 영향 물론 펼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의경 앞에서 미국에서 대놓고 찍어서 오는 상황이면 쪽으로 밀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것을 지금 간과할 수도 있어요. 이 마음자리가 어떻다고? 아까 자오 막 이런 거 설명했잖아. 자오 자유예요. 어떤 거요? 아니 그러니까 자 내가 질문을 한번 딱 던져볼게. 얘가 하나만 좋아할래요? 아니면 하나만 좋아해가지고 끝까지 갈래요? 하나 했다가 영 아니면 또 요거 했다가 또 요거 할래요? 후자죠. 얘한테 딱 맞는 건 없어요. 다만 요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변화가 무쌍한 거잖아. 그러면 변화가 무쌍한 만큼 또 기능성도 뛰어난 거라. 여러분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꾸역꾸역 가는 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잘만 하면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얘를 보면 이해되시죠? 근데 자 그래서 얘도 이제 공부하면서 헷갈려 올 것이고 맞잖아요. 이것도 했다. 저게 더 좋아 보이고 막 이럴 거라고. 안 봐도 비디오요 그런 거는. 예? 그런 마음자리가 있는 건데 다행히 지금 병술대원은 반드시 능력을 인정받는 시기란 말이야. 그죠? 신유술 예? 관에다가 그 다음에 인오술 방압과 삼압이 제살 형태의 팩토리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초년에 반드시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아, 얘 천재 같은 거야.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런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를 보자고. 자, 이 대운만 지금 세운을 보는 게 아니야. 대운을 놓고 본다면 얘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재련한 거잖아. 상관대살 재련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자, 임수 상품 만들어서 아주 괜찮은 상품 만들어서 팔겠다는 뜻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19세에서 29세 사이가 이거 한참 공부하고 할 텐데 이때 자기 실력을 발휘하겠죠? 그러면, 자, 이 대운 중에, 이 구라는 대운 중에 지금 어떻게 가는 거야, 지금? 12살이니까, 개묘, 갑진, 을사, 병, 정미, 무신, 기요. 굳이 이게 지금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지 뭐 굳이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여기가 12살이라고? 2010년생이면 0, 1, 2, 3이잖아. 만으로 13살인데? 만 나이 없어서 12살인데 그럼 이게 틀렸잖아. 뭐 13, 14, 15, 16, 17, 18, 19
여기서부터 이게 대운이 변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만 나이니까 요걸 잘 알아야 돼. 여기 20년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병술대운이다. 병술대운에 병화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글자들, 신축, 경자, 기해, 해자축, 이런 수운들이 왔죠? 지난 5년이. 수운이 왔는데, 대운이 병화를 이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표가 있고, 목표가 있는 공부를 했겠죠? 공부 잘 됐겠다, 이거지. 천재적으로. 여기까지 지금 가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지금 이게, 신유술 해가지고 양인이니까, 올해 양인눈이니까, 양인눈은 어떤 겁니까? 가을생 갑목이 양인눈이 왔다. 이게 임묘진, 이렇게 가면은, 목표가, 대운에서 목표가 생겼는데 양인눈이 왔다는 거는 내가 차별화 되겠다는 거야. 경쟁력도 살리겠다는 뜻이거든. 남을 내가, 그런 것도 있는 거야. 그 어떤 포지션, 예를 들어서 학교도 일반 학교라고 하니까 이제 그 거기에서 애가 중요한 건 그 을의 역할을 하는 게 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 주변에 그렇지.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해봐야 되는데 한국 친구들 말고 미국 뭐 흑인이 됐건 뭐 히스패닉이 됐건 여러 친구들이 얘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렇지. 을목이 병화를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제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걸 해주는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이 친구는 뭐 그 성격상, 이렇게 막, 이렇게 관적인 어떤 그런 게 강하다 보니까 되게 조용하면서, 그 또 약간 홍염이라든지. 이거 소심이야. 아까 좌우충 얘기했죠? 말 잘 못한다고, 어떨 때 더듬거린다고. 그 기분 좋으면 어떻게? 말 잘한다고.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갑자일주가 5월에 태어난 애가 말 잘하는 애도 있고, 말 진짜 못하는 애도 있다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거야? 그 원인이 뭐냐, 이거야. 너무 빠른 거죠? 말하려고 하면. 생각이 빨리 나오는 거죠? 팍 부딪히는 거죠? 어떻다 하는 거야, 이게 입이. 근데 마음이 편해지면 아주 또 아주 환상적인 얘기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봐. 그러면 좌우충 됐다. 됐다. 그러면 자기는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그걸 상상해보라니까. 자기는 어떻다라고 하겠어? 막 나댈까? 아니지, 소심해. 자존심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딱 들여다보면 예의 바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3세잖아요. 우리가 사춘기 때하고 사춘기 이전에는 자아가 형성이 안 되잖아. 그죠? 그 얘가 대가리 클 때하고 지금 이 나이대하고 이 성격이 틀려지는 거야. 사춘기 겪으면 뭔가 이 조금 자기 주관이, 자아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거짓이 되는데 아직은 미비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소심해지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이런 해석은 너무 어려운 해석이야. 소심한 그 성격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는 예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운동류의 경쟁성.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말을 말씀하신 대로 많이는 하진 않지만, 똑똑하기는 뭐, 상관페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면 할 말은 가끔씩 하는데, 말 많이 하진 않습니다. 말 많이 하지 않고. 그게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아 형성하는 과정이고, 일단 좌우 충이 잘 갖고 있다는 건 감정 기복을 감정 기복 굉장히 있는 상태를 저 관으로서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양식을 예술적인, 그 다음에 미술적인 이쪽으로 이제 돌리는 그런 상황이.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크게 자수가 그런 특징이 있다고. 자수가 저렇게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자수가 불안해지면 뭐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수를 불안해진 것을 이제 해소시키려면 그렇게 간다니까.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악기를 다룬다거나 뭐 시를 쓴다니, 그거에 꽂히는 시간만이라도 덜 불안하거든. 여러분. 그럼 그런 시기에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 가리킨다거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 자수가 지금 불안하다. 그러면 저 불안하니까 저 자수를 좀 달래야 되는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얘가. 그거를 아시라는 얘기. 이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면서. 그럼, 이게 시스템. 하고 있는 와중이고. 또 다음 대본이 이제 또 무자 기축으로 하는 재성 대본. 술, 대, 자, 축. 그러니까 크게 놓고 봐. 회자 축으로 간단 말이야. 아니, 얘는 여기서 성공해본다니까, 그냥. 여기서 어느 정도 사회적 스펙을 딱 가져버린다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요. 근데 이제 이 무토가 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 얘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무자대운에, 무자대운, 뭐, 기축대운, 이게 어떤 패턴으로, 뭐, 돈 쪽으로 갈 것 같아? 얘는 돈으로 가는 애가 아니야. 무죄잖아. 모르겠지만, 돈으로 가는 애가 아니야. 명예지, 명예. 명예인데, 이게 거의 뭐, 교수지. 안 그래요? 경제통상 쪽, 예를 들어, FTA 예전 본부장 같은, 김종호 부장 같은 그런 쪽으로. 얘가 이제 가고 싶은 일이 경제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니 그쪽으로 가서 통상 해결해 주는 분야들, 재성 쪽으로도 보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그냥 학자야. 어쨌든 갑자는 학자 개념으로 가는 거고, 이게 뭐 여러 가지지. 이게 IT 개념도 되고, 이게 상품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니까. 이게 그 분야라고 이제, 그 왜냐면 뭐 아버지나 이런 명의를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자, 이런 거지. 이거 정의대원에서 금 따라서 금융 분쟁이다 하면 뭐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주식은 좀 그렇다. 주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AI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첨단, 그러니까 자수는 본질적인 걸 연구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상관 대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인성이 또 인성 운이 오니까 회자축 묶고 오면 이 대세를 보라고. 이 대세는 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팩트가 교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해서 왜 교수해야 돼? 자가 있으니까. 아니, 여러분,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 시대를 생각해야 돼, 앞으로. 앞으로 공무원은 머슴이야. 인기 없어요. 앞으로 공무원은 3D업이야. 우리가 사는 미래는, 얘는 최첨단을 달리는 애거든. 그러면 지금하고는 또 틀려. 이게 국가자리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옛날 패턴으로 가면? 그런 직업성을 가질 수 있어. 공무원 해가지고, 국제 공무원 해가지고, 국제 통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갈 수가 있는데, 얘는 첫째 본질은 연구야. 이걸 가져야 돼.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게 만드는 대운으로 흘렀다, 이거지. 그 다음에 상품을 팔고 뭐 하는 거니까, 그런 기능성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학교에서만 그냥 애들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 공부해가지고. 그니까 이제 앞으로는 쉽게 해서 교수, 지식인, 있잖아. 앞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 대가리가.
이런 것들이 AI야. 이 글자가. 이게 지금 보면. 얘가 AI인 거야. 그러니까 직업성이 이젠 뭐 선생, 뭐 공무원, 이게 구분이 없어진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어떤 그 기능성을 보라는 얘기야. 미래의 기능성을. 그러면 그 기능성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얘는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수가 뭔가 하나 소재 개발을 하면 노벨상 뭐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인류가 번창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자수는 항상 그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그걸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뭐가 되든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런 대운 해석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거야.